자, 메이지 유신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868년에 그 소위 말하면 천황을 지지하는 파와 막부를 지지하는 파. 막부라는 건 이제 천황은 아닌데 실권자죠. 사무라이 톱입니다. 사무라이 톱 쇼군이라고 합니다. 이 쇼군을 지지하는 쪽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토의 천황을 옹립하는 파가 이 막부를 도쿄 이저 동경 이 에도가 중심이 되는 막부파를 꺾습니다. 꺾고 이제 그 세력은 지금으로 보면 그 야마구치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야마구치현이 당시에 조슈현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슈현 사람들하고 저 큐슈 끝에 가고시마라는 현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사츠마라는 번인데 그 둘이 연합을 해서 이 동경 쪽을 쳐부수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상당한 천재들이 거기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야마구치 출신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가장 격한 공을 세우고 일본 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니죠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야마구치 출신이죠. 조선 총독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작년인가요? 토일교 광결로에 죽은 아베가 바로 그 야마구치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정치 1번지인데 그쪽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이제 천황을 옹립해가지고 천황, 교토에 있던 천황을 동경으로 모시고 그래서 천황제 이제 국가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딱 기반을 세웠어요. 우리 메이지 정부의 지금으로부터의 목숨을 건 목표 이건 뭐냐면 급한 염수 죄송한데 탈아입구라는 캐치프레이즈. 탈아입구라는 게 뭐냐면 어서 아시아를 탈출해서 유럽과 똑같은 국가로 나아간다. 이게 메이지 정부의 제1번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탈아입구라는 거는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라 비록 이 나라는 위치는 아시아에 있어도 우리는 아시아를 빨리 벗어나서 유럽의 국가들하고 대등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완구라 사절단인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유럽에 보내서 막 그 저기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데요. 얼마나 그때 그 속도가 빨랐냐면 그 사절단이 유럽에 딱 도착해서 맨 처음에 들린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에 가서 막 로봇을 써서 보내면 한 달쯤 되면 이제 오지 않습니까? 배를 이용하니까 오면은 메이지 정부는 그걸 보다 보고 이 사람들 다음 기착지인 프랑스 독일 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걸 바로 시행한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여러분들 철도 탔죠. 신칸센이니 뭐 탔죠. 그리고 자동차 타셨잖아요. 이 교통, 전력, 사회, 기관, 인프라 이 시스템은 전부 영국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서구 근대 문명의 바탕은 뭡니까? 기독교죠. 두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그 기독교 윤리 안에서 자본주의도 만들었고 조금 나쁜 얘기로 기독교적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국주의도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구 문명의 바탕은 기독교입니다. 그럼 일본이 빨리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 문명국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더 일본의 근대화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 일본의 위정자들이, 당시 일본 리더들이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야, 이거 기독교는 싫어. 왜 싫냐? 우리가 잘못하면 그 기록들이 참 재밌어요. 잘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발전을 하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이 기독교는 서구보다는 이류가 될 거 아니야. 이류. 그러면 자기네 국가 레벨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늘 2등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때부터의 목표는 세계 1등입니다. 야마토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지향성은 세계 1류.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주의랑 비슷한데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나름의 독특한 파맛이 혼을 가지지 않으면 세계 1등을 할 수가 없어. 기독교를 가져오고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면 걔네들의 늘 2번밖에 못 돼.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 기독교를 딱 거부합니다. 그건 이제 에도 시대 때 있던 국학전통이라는 일본 사상가들의 영향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자.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가 화혼양제. 화혼양제.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다 끝나요.
탈아 입구 하되 화혼양제한다. 화혼양제는 뭡니까? 우리의 혼은 화가 아니고 와, 일본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의 혼으로, 일본의 것으로 우리의 혼을 만들고, 양제, 서양의 것은 기술과 겉으로의 문명만 취한다. 이게 일본 근대 메이지 정부의 국가 정책의 베이스인 동시에 종교 정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꺼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자기들이 이류로 되는 길이고 서양에 항상 뒤처지는. 그러다가 보면 정신을 지배하는 나라가 우위가 되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 바로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 앞서서 모든 걸 해나가야 되니 우리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이걸 버립니다. 버리고 일본 거를 받아들인다. 그럼 일본 거는 뭘로 하냐? 자, 화혼일 때 그 혼을 뭘로 하냐?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고 일본 걸로 우리의 혼을 만든다면 그 혼은 뭐냐?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논쟁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합니다. 일본 학자들 당시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불교론도 나왔어요. 일본 불교가 그래도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세계의 고등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해볼까? 그러다가 반대가 있죠. 야, 불교 그것도 남의 거야. 우리 거 아니야. 결국 가다 보니까 신도예요, 신도. 신도는 뭐 일본 종교 역사에서 5천년 말년을 얘기하는 역사거든요. 근데 신도의 약점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니면 적어도 불교나 이슬람이 갖고 있는 세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윤리관이 신도에는 아주 약합니다. 축복론은 강한데, 현세 축복론은 강한데,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인간의 가치가 뭐며, 그 생명의 목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종교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서열의 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본 천재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야, 이거 가지고 세계적 종교로 우리가 이걸 끌고 가기는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야, 그럼 신도를 하되, 신도를 좀 만들어, 마사지를 해보자. 그래서 딱 분리시키는 게 국가신도. 국가신도. 국가신도는 완전히 신도 중에서 너절한 신들 다 뺍니다. 그 교파신도로 넘어가고, 교파신도로 그냥 똑같은 종교로 하고, 국가신도라는 거는 철학, 천황계를 중심으로 한 천황계 이데올로기를 확립해가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일본에 계신 분들 잘 알 텐데 이세 신궁이라든가 가시하라 신궁이라든가 여기 동경에 있는 메이지 신궁이라든가 이런 신궁이 국가 신도의 흔적이죠. 그래서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초종교 체계를 만든 초종교. 그러니까 국가 신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이념의 지표로 내세우는 국가의 가장 높은 정신세계. 자, 그걸 얘기를 풍기면 우리가 왜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순환을 당하고 사실 일본에도 초기에 있었거든요. 반신사참배 때문에 순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 국가신도, 그 신사참배 대상이 교파신도가 아니에요. 국가신도죠. 그 국가신도라는 것은 일본 국민이라면 모두 참배하고 숭배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 기독교들이 볼 때는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종교가 안 돼. 이거 우리에게는 우상이야.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일본의 위정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천황제 이데올로기나 국가신도는 모든 종교 레벨 위에 초종교였죠. 그러니까 일본의 당시 종교 체계는 위에 초종교로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밑에 기독교, 불교, 뭐 교파, 신도 다 있는 거예요. 이들 종교의 자유를 일본 제국헌법 28조는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전 지금 국가신도 없어졌습니다. 국가신도 없어지고 국가신도가 없고 지금은 천황도 보통 사람으로 됐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천황과 좀 미안한 얘기로 천황이 아니고 그때 현인신을 청하는 게 아니고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일본에서 인기 천황과 가족들이 일본인들에게 대중스타 같은 거지 무슨 그런 초종교의 카리스마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종교와 기독교를 이해하려면요, 한자 문화권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하나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용어가 뭐냐면, 중국에도 한자 문화권인데도 쓰지 않는 용어, 한국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만 쓰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기독교 주의입니다. 기독교 주의.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기독교는 크리스천티죠. 크리스천티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주의를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크리스천이즘입니다. ISM이에요. 크리스천이즘. 근데 영어권 뭐 전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은 그 크리스천이즘은 그렇게 빈번하게 쓰는 용어가 아니고 특수목적 있기는 있는 말인데 특수용어로 쓰는 말이고요. 앞말이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중국에도 기독교주의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기독교주의자 그러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안 씁니다. 메이지 학원대학,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대학의 메이지 가쿠인 대학의 교육은 누가 하느냐 하면 비기독교인에 의한 기독교 교육. 그럼 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 되게 좋아요.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멋진 윤리가 어디 있으며 기독교가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다만 지가 믿지를 않죠. 멋있는 사상이에요. 멋있는 윤리일 뿐이에요. 그 갭을 넘기는 게 일본의 복음하지 결코 기독교를 선전해봐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기독교는. 그리고 아이들도 성서를 잘 읽어요, 많이 읽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일본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 문화와 특히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기독교 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학부모들 중에 그 기독교 대학이나 기독교 학교에 아이들이 간다고 그러면 절대 반대합니다. 오히려 권고합니다. 아마